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알아 바꾼다 11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18회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식을 중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단독 드리블 시간. 네. 이명박. 예. 이분이요. 잘 아시는 분이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12월 19일 일본에서 태어났네요. 네.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네. 그리고 이분의 전과도 화려합니다. 선거법 위반. 그래서 벌금 700만 원 맞고. 선거법을 아웃됐었죠, 그때. 네. 미국으로도 가고. 또 뭐 건설사 사장하면서 이러저러한 또 범죄 혐의도 있고. 예, 예, 예. 있습니다. 범죄 경력도 화려한 분인데요. 오늘 드디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예.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예. LK 이뱅크에서 49억 원. 49억 9,999만 5천 원. 50억을 예. 보냈다. 예. LK에서. 그것도 외환은행 이명박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 그런데 이것이 BBK 수사를 할 때 알고도 덮었다. 검찰들이. 예. 네, 이런 의혹이 일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몰렸고 이에 앞서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로 이명박 수사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드디어 기성 언론들에서 군부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CBS가 김경엽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자료를. 그런데 이게 수사 보고 자료인데 은행 입출금 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막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금자 김경준 수신자 이명박.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팩트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김경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50억을 이명박한테 보내줬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산 대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LK 이뱅크가 주식을 사서 BBK가 내 걸어 넘어왔다. 그리고 그거를 입증할 거를 계약서, 이명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명박 사인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검찰이 이거 조작된 거다. 네. 그게 네. 위조다. 그렇다고 본 거죠. 네. 그렇게 주장하면서 덮었죠.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 추격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책도 냈고. 네. 근데 이제 주진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거죠. 도곡동 땅. 네. 네 그것이 실제로 다스로 흘러갔고. 예. 그리고 다스가 또 BBK로 예. 투자를 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50억을 또 돌려받는데 청와대가 움직였고. 그리고 이 BBK 변호사였던 김재수 씨가 LA에서 총영사로 또 회의에도 참여했고 뭐 이런 각종 의혹들이 지금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명박 키워드 분석을 하려고 쭉 프로필을 봤더니 이분이 좀 뭐가 좀 본인의 과거가 부끄러웠던지 아 참 명예 박사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여기 나서는 것만 명예 박사가 아홉 개 이름이 명박이니까. 아, 그래서 명박인가? 네. 보니까 이 명예 박사도요 아주 다양하게 봤습니다. 뭐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이야. 아디스 아바바 대학교 환경학 명예 박사. 파리 제7대학교 예술 문학 철학 고전학 명예 박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행정학 공공서비스 분야 명예 박사.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학교 경제학 명예 박사.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명예 박사. 목포대학교 경제학 명예 박사, 몽골대학교 경제학 명예 박사, 국립 유라시아 대학교 명예 박사, 성황대학교 경영학 명예 박사. 그만해요. 아니 왜 이렇게 명예 박사를 많이 받았냐고. 아디스아바바는 에티오피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그 어두운 과거 예.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뭐라 하죠? 그거 보고 포장? 포장? 마사지? 이런 거 하려고 이렇게 명예 박사학위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꼬리를 잡혀도 단단히 잡혔죠. 아니 LK 이뱅크에서 50억을 이명박 개인 통장으로 넣었어. 예예. 예. 지금까지 자기는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서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 그러니까 그 49억 9,999만 5천 원이 이명박이 갖고 있던 BBK 주식 61만 주인데 이걸 김준일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100% 주식이니까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죠. 아니, 자기 주식 팔아가지고 주식 대금을 자기 계좌로 받았던 거 아닙니까? 아, 빼박이네 빼박.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시간도 오래됐고 또 이명박의 위세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경준 씨는 또 징역을 살고 미국으로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그 저수지 있는 돈을 찾고 다니는 주진우 기자가 지금도 계속 추격을 하고 있고 그 저수지 게임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예. 다큐멘터리 영화. 예. 5만을 돌파했답니다. 벌써? 네. 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큐멘터리가 5만이 넘으면 실제 일반 영화의 300만 정도 같은 효과가 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김어준 총수한테 물어봤더니 10만 명 정도는 다음 주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제 영화가 관객들이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가 되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서 검찰 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이것만 지금 까졌는 것도 50억 까졌는 것도 검찰이 알고 덮었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내에서 뭐 특임 검사를 임명하든 뭘 하든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수지 게임 또 주진우 기자의 이명박 추격기 이 대중들의 반응이 어떤지 저수지 게임 주연 배우가 주진우고요. 네. 제작자가 김어준 네. 총수고 감독이 최진성 네. 감독인데 김어준 총수 한번 연결해 보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연결합시다. 네. 어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 왜? 무슨 일 있어? 나 예전부터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었잖아. 땅부터 덜컥 샀는데 딱히 아는 건축사도 없고 인터넷 뒤져봐도 누가 믿을 만한 건축사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 그럼 대한건축거래소에 의뢰해봐. 너 집 들일 때 우리 집 봤지? 그거 대한건축거래소에 의뢰한 거야. 대한건축거래소?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의뢰만 하면 나에게 딱 맞는 건축사를 매칭시켜주는 거지. 건축사와 직접 미팅을 해보니까 신뢰가 확 가더라고. 정말? 지금 당장 의뢰해야겠다. 이름이 뭐라고? 대한건축거래소. 살고 싶은 집을 살고 있는 집으로 쉽고 빠른 건축 중개 서비스 대한건축거래소를 검색창에 검색해보세요. 와 사장님, 이 커피숍은 커피 맛이 달라요. 가게 분위기도 끝내주는데요. 그래? 그럴만도 하지. 우리 가게는 맛있는 커피의 비밀이 담겨있는 웨일즈빈의 원두를 받고 있거든. 웨일즈빈? 웨일즈빈! 가장 맛있는 최상의 원두 납품! 성공적인 커피숍 창업과 경영을 컨설팅합니다. 웨일즈빈! 실질적인 커피숍 영업 비밀을 공개해드립니다. 웨일즈빈 대표의 저서 커피 디자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학술도서 맛있는 커피의 비밀 오랜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담아낸 맛있는 원두. 웨일즈빈의 원두는 카페 납품과 함께 개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숙성 원두 풍부한 향미와 엄청난 감칠맛을 자랑합니다. 전화 문의는 032-719-788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검색창에 웨일즈빈을 검색해 주세요. 네, 광고 듣고 왔는데요. 대한건축거래소 줄여서 대건소라고 합니다. 건축이 필요하신 건축주에게 최적의 건축사를 연결해 드리는 건축중개 서비스로 온라인에서 건축을 의뢰하면 그 프로젝트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라고 하지요. 이번에 미국 실리콘밸리로 기업 설명회를 가게 되었는데 해외에서는 어려운 이름이라 새로운 영문 이름을 고민 중이시라고 하네요. 그렇지. 대건소. 좀 어렵지. 오, 외국에서까지 나가는군요. 그래요. 홈페이지 www.daegunso.com 네, 검색창에 후보 이름 나오시면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좋겠네요. 컨설팅만 해드릴게요. 예. 만들어드리지 못하겠지만. 대한건축거래소 검색해보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두 번째 광고는 웨일즈빈입니다. 커피 원두와 새로운 핸드드립 원액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죠. 갓 볶은 커피가 맛있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로스팅 후 7일 전후에 숙성 과정을 거쳐서 향미 성분을 극대화시킨 웨일즈빈만의 차별화된 공법으로 다른 차원의 풍부한 향미를 보장한다고 하니까 웨일즈빈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웰즈빈을 검색하거나 EJ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EJ몰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드립 원액은 희석 비율 1대 10 정도로 진하게 농축되었으며 쓰지 않으면서 엄청난 풍미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웰즈빈의 원두를 구매하신 분께는 3인분 분량의 핸드드립 원액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검색해 주시고 광고 하나 더 소개할 건데 이거는 음원이 없는 광고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소개하는 자생 나이스핏. 예.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던 기억나시죠? 예.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과 식이조절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정직한 파트너 나이스핏. 나이스핏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되면서 꿀 연휴를 앞두고 꿀 연휴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나이스핏 2개 구매 시에 9,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자생몰 회원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가입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고 하네요. 물론 배송은 무료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몸매관리 비결 나이스핏과 더불어 몸 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이스한 핏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나이스핏 다이어트를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손혜원님 어디가 안녕하세요. 또, 네. 어디가 또 오셨어요? 오늘 대치동에 행사가 하나 있어서. 행사 있어서. 갔다가. 네, 자, 네, 2부에 그래도 빨리 오셨네요. 2부 시작할 때 네. 오셨으니까.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총수한테 연결하는 겁니까? 네.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종수님, 저 이동영 작가인데요. 네. 네. 그 저수지 게임 지금 만들었는데 반응이 괜찮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은 뜨겁고 폭발적이죠. 아 5만 돌파했다 들었는데. 네. 어제 돌파했어요. 5만이면은 어떻게 만족하세요 지금? 아니지.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 네. 우리나라 다큐 역사상 관객 수가 10만이 넘은 영화가 10편이 안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다큐 영화로는 뭐 아주 만족스러운 스코어지만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정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그때 가서 만족할 수 있지 숫자로는 만족을 못합니다. 예. 각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십만 관객들이 좀 필요하군요. 저희는 최소한 50만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고 그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뜨겁고 폭발적이라니까. 본인만 뜨겁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주진우 책에도 뭐 일부 거론됐던 내용인데 영상으로 보면 훨씬 쉽고 주진우도 글을 못 쓰기 때문에 네. 영화를 보면 그 사건이 왜 문제였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 사건은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 드셨던 수많은 건들 중에 가장 작은 축에 들어가는 사건이거든요. 210억 정도. 농협. 네. 네, 농협. 임기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숙련되면서 점점 이제 국가기관들을 동원해서 노련하게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큰 하자 없이 했던 다른 건들보다는 훨씬 투박하고 민간인들이 동원돼서 구멍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면 다른 건들과 결국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 왕릉을 찾을 거다 이거지. 네.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따라가다 보면 다른 건들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건의 그 규모는 작은데 수사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 사건을 따라가면 나머지 큰 건들도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돈이 모여있는 저수지가 예.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로 저수지게임이라고 예. 제목이 정해진 근데 뭐 주진우 기자가 책도 썼고 뭐 김청수가 영화도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다른 언론에서 잘 안 받아 쓰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원래 잘 안 받았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그 언론들이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고 기자들이 예.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는. 예. 첫 번째는. 그두 번째는 이제 주진우가 재수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잘났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건이 오래됐고 그리고 관심이 없어서 자료도 없고 하다 보니
막따라 쓰기도 어려워요. 네. 네. 기본적인 취재가 안 돼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그런 점도 있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주시는 거 재수 없는 거죠. 그 김청수의 재수 없으면 거기 포함 안 되나요? 그것도 크게 포함됩니다. 아니 근데 제작자로서 예. 주진우가 주연 배우잖아요. 그렇죠. 연기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주연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연기력은 어때요? 연기력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 사람들 이제 잡범 있잖아요. 네. 제역 배우의 잡범 수준에는 도달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 상영관은 어떻게 많이 확보됐습니까? 한 200여 개 관인데요. 예. 관의 수는 다큐로는 적지 않은데 예. 문제는 이제 한 3분의 1 이상이 아침 9시, 밤 12시, 낮 1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낮죠. 네. 그럼 영화는 그 언제까지 걸릴 예정이에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어쨌든 극장도 장사하는 곳이니까, 예. 계속 관객이 들어야 극장 수가 유지되는데. 그럼 대충 이번 주말에 많이 가서 보셔야겠네? 그렇죠. 이번 주말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예, 예, 예. 이번 주말까지 10만 정도가 지금 추세는 돌파될 것 같은데, 예. 10만 정도 돌파되면 상업적으로도, 극장에서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네. 오래오래 살아남겠죠. 김청수, 저도 내일. 예. 오늘 하려고 했더니 오늘 안 되더라고. 내일 그래서 대각선으로 저도 예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인데. 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직접 극장에 가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제주도 9시, 아침 9시는 조주 어떻게 갑니까? 그렇지. 네, 그런 분들은 거지. 그냥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만 보내세요. 네. 저희는 수고스럽게 직접 아침에 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렇지. 예, 예. 그렇지. 카드만,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다, 인터넷과. 근데 저기, 그 정 의원님, 그 대각선이라는 거는 뭐, 한쪽 선만인가? 그, 이게 양쪽 선 다인가? 극장 있잖아.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한 대각선은 하나만 하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한 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 워낙 바쁘시니까 직접 가긴 다 그러면 제가 대각선 한 줄을 하고 소령원님이 또 한 줄 하면 그렇지. 대각선으로 예약해 주시면 X로. 그렇지. X. 아니 내가 X 맞춰서 또 대각선 할게 그러면. 그 김정수는 이번에 또 새롭게 MB 시절에 그 블랙리스트 명단이 나왔어요. 네. 거기 김원주 총수 이름이 없던데 좀 아쉽겠습니다. 전혀 아쉽지 않고요. 예. 이미 소송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다른 블랙리스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명단에 올리기보다는 직접 소송을 하는 걸 택하지 않았을까. 예. 자 그러면은 이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봐서 목표는 결국 뭡니까? MB를 다시 법정 앞에 세우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큰 차에 타고 예. 예. 큰 차에 타시고 예. 이제 무료 급식을 받으시는 예. 주 차원에서. 예, 그런 노력, 목표, 바람, 이뤄주시길 바라고. 우리 저 정치 알바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정치 알바가 뭡니까?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그따위 프로그램, 뭡니까? 아, 글쎄 말이야. 재수없다, 진짜. 하여튼 뭐 웃긴다. 정치 알바가 잘 되는 건 제가 알바 아니고요. 영화는 잘 됐습니다. 예예예. 예, 예. 하여튼 뭐 오늘 전화 통화 그 정 의원이랑 전혀 약속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통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약속이 안 돼 있고 불쑥 전화하신 거예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불쑥 전화했는데도 네. 예, 잘 받으셔서 고마워요. 네. 그럼 안 받으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언제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시고. 네. 자. 아니, 이렇게 짧게 할 거였어요? 네. 네. 영화 홍보할 거 많은데. 아니, 네. 그, 못다한 얘기 해봐요, 그럼. 예. 네. 아니, 그렇게 이제. 제가 오늘부터 SNS로 네. 적극적으로 이 저수지 게임 한번 홍보해볼게요. X자는 계속 한번 해보고.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의원님들은 X자 해주시고요. 네. 네. 대각선으로 X해주시고. 저는 이제 일반 관객들한테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아요. 가로 한 줄 정도. 가로 한 줄. 가로 한 줄. 이 작가님 가로 한 줄.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손석 변호사님. 저는 그 프로 관람. 특히 이제 이렇게 밤 12시라든가. 예. 아침 조조 9시 이런 시간들 없을 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런닝타임은 얼마나 돼요? 90분입니다. 뭐, 괜찮아요. 많이 줄었네. 아, 돈 별로 아깝지 않더라고. 예, 예, 괜찮아요. 편집 많이 하셨어요? 재밌어요, 실제로. 재밌어요. 다큐가 워낙 보통 이제 부탁해드린 인식이 그 진지하고 따분하고
의미만 강조한다 이런 뭐 이미지가 있는데 이 영화는 연출을 하는 게 아니고 주진우가 원래 오랫동안 해오던 짓을 그냥 감독이 따라 붙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전혀 연출 없이 영화를 찍은 거군요. 1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기자가 권력자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게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는 거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어떤 스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스릴러처럼. 네. 그래서 영화적으로도 아주 재밌습니다. 총수님 그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안 돼요. 하나 합시다. 네. 그 주진우 기자가 우리 정찰바 와서 네. 그 MB 또 박근혜 정권 동안 뭐 취재하면서 뭐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했다고 하는데 김종수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런 거 없지. 무섭게 생겼잖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데 네. 주진우 거기 가서 했어요. 네네. 그런 적 있죠. 오.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몇 차례 있습니다. 어머나. 네. 이거 뭐 예를 들어 뭐랄까요? 과민 반응이거나 아니면 뭐 피해망상이 아니고. 예. 실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요? 네. 덤프 트럭이라고 할게요. 네. 네. 주진우 기자도 같은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요? 같은 수법 쓰는 거겠지 뭐. 같은 사람인가? 이게 뭐 농담같이 들리고 뭐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실제, 있어요. 그런 적이 저희는. 네. 근데 김총수는 그 사람들이 직접 얼굴 보면 그 사람들이 더 공포감이 질리지 않을까? 제가 그 사람 얼굴 본 적도 있어요. 가까이서. 예. 네. 근데, 뭐랄까요. 무서워요, 얼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무서워. 그 사람들이 제 얼굴을 무서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 그러면 저 MB를 쫓는 것은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보면 되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아니죠. 네. 될 때까지 해야지, 잡을 때까지. 이 영화는 가장 작은 사건을 추정한 거예요. 예. 뭐, 우리 각하가 임기 중에 뭐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수십조 단위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소위 사자방을 다 합치면 백조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엄청나게 큰 규모라 사실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 대부분이 또 해외에서 벌어져가지고 이게 현실 감각이 잘 없어요 그런 사건들은. 네네. 근데 요 210억짜리는 아주 작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아주 작고 초기에 벌어졌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많이 연루됐고 구멍이 많이 있어요.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봐줘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액수가 작다 보니까 관심사가 못 되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여기 포커스를 둔 것은 작고 어설퍼서 구멍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예. 많이 봐주시면 이 사건을 통해 더 큰 건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김총수가 바쁠 것 같아서 제가 배려한 차원에서 짧게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귀찮다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장사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총수님 전화 고맙습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더 해도 돼요. 근데 네. 한 가지 물어볼게. 김총수요. 끊으려는데, 예. 맨날 인터뷰만 하다가 인터뷰를 당하니까 어때? 좀 어색해. 인터뷰가 잘 안 되네요. 네. 약간 수줍어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원래 수줍어요. 아, 그런가요? 수줍어하는 걸 느낀다고요? 약간 좀 그래요. 원래. 아, 제가 원래 수줍어요, 사람이. 네. 사람이 수줍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제 그만해요. 들어가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백작 꺼지기로 합시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김소장 통화했고, 뭐, 생각보다 영화가 잘 된다고 하니. 다행스럽네요. 두 분은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시사회 갔었는데요. 이제 210억이 이 이명박 비리 혐의로 보면 굉장히 작은 액수라고 김총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관심을 가지면 금방 뭔가를 잡아낼 수 있는 그리고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쉬운 건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분석. 핵 보유국.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한 차례 더 핵실험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한 6, 7차 이렇게 핵실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핵보유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한 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 능력을 인정받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술만 익히면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하는 이유는 북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고 그 상태에서 미국과 대등한 상태로 북미 수교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하자. 그래서 체제 안전을 보장하자.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 얘기하는데 북한은 이런 얘기하면 펄쩍 뜁니다.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체제를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북한 우리를 적대시하지 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한 차원 더 한 걸음 더 나간 이런 상태로. 속내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핵실험 이후에 북한 민화협에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위협함으로써 미국과의 총결산을 우리는 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남한에 대해서는 우리 성관시키 하지 마라. 남한 우리는 니네 상대하지 않는다. 예. 게임이 안 된다. 뭐 이런 투로 지금 북한이 상당히 좀 오만한 태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순간 체급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그래서 우리로서는 정말 바라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는 바라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대부분의 네. 전문가들이 네. 이미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라고 예, 예, 예. 얘기를 하고 있고 1년 전에 미국의 정보국장도 예.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이제는 동결로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대체적인 안보 전략 전문가들도 그러한 시각인 것 같아요. 94년에 그렇게 핵 동결로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는 북한의 완전 폐기 이걸 네. 합의했었는데요. 지금은 북한은 그걸 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핵을 동결하는 거는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은 안 된다. 북한이 우려하는 것은 리비아의 카다피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라크의 사담 후사인처럼 예. 실제로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서 미국이 쳐들어온 거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를 죽인 거다.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이제 북한은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제가 더 꼬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8개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것이 1968년 9년에 이제 조약이 체결돼서 지금까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외에는 갖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안보리 상임이사국하고 똑같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이게 이제 핵개발 순서인데요. 이렇게 5개 국가가 국제법상 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미국이 그냥 인정해 준 나라가 있습니다. 예, 예.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예. 이렇게 세 개의 나라에서 8개국이 사실상 핵보유 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핵이 있다가 폐기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근데 소련 시절에 핵이 거기 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폐기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핵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도 폐기가 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9번째 핵보유 국가 지위를 얻고자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그 파키스탄의 전례를 따르겠다. 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야 되니까, 파키스탄 인접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여러 가지 도움을 미국으로서는 받아야 됐기 때문에, 막 그런 것에 대한 후과로, 네. 핵을 이제 묵인해준 상태가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북한의 이제 핵실험과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을 도입하자, 그리고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백해무익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술핵을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 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술핵을 들여오면 북한 핵이 갑자기 중단합니까? 없앱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91년대 전술핵을 폐기함으로써 실제로 미국의 핵 우산에 들어갔잖아요. 예. 핵 우산이라 하면 이지삼 같은 경우가 동해상에 오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양보다 이지삼 한 대에 있는 핵무기가 더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땅에 전술핵을 갖다 놓고 뭐 사용하나 그 바로 옆에 동해에서 이지삼에서 사용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핵을 제재하거나 동결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만약에 전술핵이 들어오면 가장 우슬 나라는 일본 아베입니다. 그렇죠.
핵 도미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대만 우리도 갖겠다. 미국, 일본 우리도 갖겠다. 해서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명분만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전술핵을 데려오는 순간 북한에 가지는 게 잘못됐다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비판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에게 핵에 대한 명분만 줄 뿐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그야말로 국익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주장이다. 그때 90년대가 갖고 있었던 것도 미군에서 갖고 있었던 건데 네. 그걸 갖고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시 미국에서 달라고 하면 절대 그 미국 안 줄 거고. 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핵과 전술핵의 차이를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핵과 전술핵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략핵이라 하면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중량의 핵무기를 얘기하는 거고 예. 전술핵은 그보다 규모가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북한에서 발사한 수소폭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상청에서는 5.7의 강진이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6.1 그리고 일본에서는 6.3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정도 되면 100킬로톤 이상 그러니까 100킬로톤이라는 것은 1킬로탄이 1000TNT 1000킬로톤이거든요. 네. 근데 전술핵 같은 경우는 보통 일자리 숫자 뭐 1킬로톤도 될 수도 있고 5킬로톤 될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이것도 핵은 핵이니까 네.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소량화된 경량화된 전술적으로 단타를 쓸 수 있는 이런 거죠. 근데 전략 핵무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뭐 한반도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위력적인 그런 가공의 무기인 거죠. 갑자기 생각나요. 옛날에 그 92년 대선 때. 네. 뭐 또 당연히 북한 얘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패널에 YS가 그 후보로 참석했는데 패널이 물었죠. 그 YS 후보자한테 핵과 전술핵의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 YS가 알 리가 있나. 당연히 설명 못 하고 오히려 짜증냅니다. 그 물어본 기자한테. 아, 그거 참 모른다니까, 그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아. 최근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NPT에 중국 같은 경우가 1964년 10월 16일 위구르 지역에서 이제 핵실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차루 분바라고 들어봤습니다. 예예예. 예. 차루 분바가 지금까지 핵실험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핵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4년 중국에서 핵 개발을 할 때도요. 그때 이제 모택동 시절 아닙니까? 미국에서 북한에게 지금 하는 정도로 유엔 제재한 뭐 결의를 하자 베이징 뭐 복귀하자 뭐 그래서 별별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모택동은 이 핵만이 살 길이다. 모택동 체제의 안정을 보장받으려면 이 핵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극구 핵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핵이 얼마나 전 세계의 국가의 위상을 갖냐면요. 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제로 발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위상을 달리하는 거예요. 파키스탄 무슨 발언권 있어요? 그 주변 국가에서는 대단한 거죠. 인도 같은 경우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파키스탄이 핵이 있어요. 아프리카 핵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가진 나라는 핵을 갖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엄청난 상대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핵 개발 역사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이 1946년 7월 6일 날 처음으로 핵 실험에 성공했거든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편지를 쓰면서 독일에서 먼저 핵을 가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개념은 핵이 있고 없고가 세계 재패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정도의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핵무기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강대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특히 이제 미소 냉전 시대는 더욱더 그랬죠. 네. 그 지금 유엔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안 났어요. 그래서 원유를 30% 줄이겠다. 그냥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별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같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30% 원유량을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거는 그 이상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넘어가고 있는 원유 있잖아요. 송유관 이것이 원액이에요. 석유 원액이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성분, 파라핀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 이상 줄여버리면 송유관이 굳어져 버려요. 그런 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답니다. 한번 잠근 적 없나요? 없어요. 없고 한번 잠그는 순간 이게 다 굳어져 가지고 네. 다시 못 쓰니까 송유관이. 아, 그래서 잠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원유를 완전 전면 금지한다는 그러는 북한 인민들 그냥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일반 주민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네.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송유관을 전면 중단한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북한과 중국이 단교 그렇죠. 한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입술이 있는데 입술이 없어지면 잇몸이 시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북한이 핵위기가 있으면서 그리고 사드 배치 이런 거 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있잖아요. 극동 지역으로 군사력을 되게 증강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지금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이상은 어렵다. 네, 어렵다. 사실 100% 원유 중단하면 북한 정말 대량 난민 사태가 국경지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치는 이미 비축해놓고 있어서. 그다 뭐 위에 사람도 있어 오겠지 뭐 그게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이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손수 변호사 그 말씀하시니까 YS가 한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자 그러니까 그 철도 타고 인민군 내려면 어떡하냐. 이게 굉장히 좀 무식하신 말씀이셨어요. 자 근데 북한을 갑자기 붕괴시키자 말은 시원할 수 있어요. 북한이 우리는 갑자기 붕괴되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상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난민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럼 결국은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고 갑자기 망해 폭망해버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 한강에 옵니다.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10만 명 정도가 한강에 텐트를 치면 한국 경제는 감당 능력을 상실한답니다. 근데 10만 명만 오겠어요? 100만 명, 200만 명, 500만. 북한 인구가 2,400만이에요. 저는 한 500만 정도도 넘어올 수 있다고 봐요. 뗏목 타고. 그러면 한강에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경제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지금 통일 전문가들은 갑작스런 통일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왜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예. 실제로 법조계에도 그 통일 관련된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정치적인 성향이야 뭐 저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거기서도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돌려요. 저번에 제가 하나 받은 게 뭐냐면 급작스럽게 통일에 준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 북쪽에서 이제 내려올 거잖아요. 네. 그때 내려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 이게 과연 헌법적으로 타당하겠느냐라는 뭐 그런 설문도 한번 돌린 적도 있고 그렇군요. 헌법 3조에 네.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북한 주민들도. 그래서 이제 거주 이동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과도한 침해냐. 근데 물론 의도는 과도한 침해 아니다. 막을 수 있다. 막아야 한다는 게 이제 깔려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법리적으로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착각을 했던 게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까 2006년에 이제 2000 북한의 그 1차 실험 있었다고 네, 하는데 10월 9일날. 네. 그때 실제로 중국이 그 송유관을 통한 그런 그 북한 원유 공급을 줄였다고 합니다. 줄였어요. 예. 그거를 아예 끊은 건 아니고 중단은 아니고 줄였다고 하는데 또 줄이자마자 또 바로 또 북한에서는 또 상당히 또 중국에게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정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북한의 그런 명줄이긴 한 것 같아요. 석유 없어 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원유 중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일급 비밀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유 이제 수입 국가로 이제 뚫었고 중동에 통유관이 있습니까 러시아도? 러시아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유조선으로 가나요? 네. 근데, 중동에서 이제 원유 수입을 하고 있어. 네. 원유 수입 국가를 다각화했어요, 북한이. 그래서 나름대로 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중동권은 이번에 유엔에서 제재하면 끊어질 것 같은데 중국하고 러시아는 못 끊어지니까 이번에 제재할 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협상을 오래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국가 중에서 한 국가라도 비토권을 행사하면 이게 통과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재 수위를 굉장히 낮췄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 가장 센 거예요. 원유 중단, 섬유 석탄 중단.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PSI. 그러니까 북한 선박이 진행할 때 유엔 점검하는 거네요. 그렇죠. 무기를 들고 가서 북한 네. 배를 수색하는 거예요. 그건 군사 충돌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 실효성이 있겠느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 하여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까? 네. 예. 그러면 연관돼서, 손 의원님 사드 문제 때문에 상주 방문했어요? 그 옛날에 갔었잖아요. 그거? 옛날에 갔던 그게 거? 지금 요새 어저께 저기 국회 대정부질의 두 번이나 영상으로 나왔어요. 왜요? 아유, 난 정말 그 지졸한 인간들이 자유한국당? 그것도 김무성하고요. 그, 김성, 누구야? 김성태? 이분 두 분이 그걸 영상을 국회에다 틀었어요. 춤추는 거? 춤추는 거를. 근데 그때 우리 외곽계요. 성주분들 뭐 정말 엄청나게 매일같이 밤마다 나와서
그 이제 있을 때 우리 초선 의원들이 몇 분이 이제 같이 가자 해서 가는데 이제 제가 그 주변에 또 우리 지지자들 중에서 같이 가서 돕겠다고 해가지고 가발이랑 다 사갖고 준비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무너져야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노래를 녹아봐 우리 저기 정 의원님 잘하시고 노래 가사 바꿔버리기 그거를 저기 오셨어요 저기 저기 저분이 그 노래 가사 그 전자파에 튀겨 죽는 난 요새 와서 그걸 다시 봤네 그거 다 하나하나 써가지고 저분이에요 저분 다 써가지고 해서 거기서 그 가발 쓰고 노래 부르는데 우리 앞에서 리드 하셨던 분이야 우리가 정말 그 할머니들 우시면서 그냥 같이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거 질문 한 번만 해주세요.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고요. 사드가 하나도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뒤에다 숨기고 사드를 하나 사람들하고 소통도 없이 들여오려고 했을 때 하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쩔 수 없지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이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좀 참아줘야지 가만히. 무슨 일이 있을지. 그 대정부 질문에서 왜 틀은 거예요 그거를? 조롱하려고? 조롱하려고. 아이고. 니네 이렇게 반대하고 지금 뭐 왜 하냐 이거야. 아니 찬성하면 자유한국당은 사드 찬성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의 덕목이 도대체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굉장히 많이 아래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나. 무슨 뭐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나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을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오늘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드를 그러면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난 대답을 일부러 나가서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사드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드를 성전에 놓는 건 반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드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기다려야죠. 왜 그러는지 좀 있으면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 안 합니다. 그 박기영 후보에 대해서는 뭐 여러 대세가 가니까 제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고 했지만 지금 또 이렇게 인사 문제에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생기지만 그거 뭐 제가 어떻게 이루다 탁현민이고 뭐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셔야죠 그거는 그죠? 사드도 똑같습니다. 그게 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저는 뭐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지금 뭔가 어떤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소소하게 설명을 못할 만한 여러 가지 이미 또 저질러진 일들도 있을 거고 또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 이제 당위성을 갖고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가만히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걸 보고요. 특히 두 번이 틀어졌어요. 그 대정부 질의에서 두 번이 그 영상이 틀어졌는데 나는 그 영상 부끄럽지 않아요. 아, 진짜로. 이날 그 손 의원이 그 자유한국당이 피켓 시위할 때 가서 사진 찍은 미워 죽겠지. 그거 복수네. 아, 미워 죽겠지. 계속 틀으라고 그래. 자주 계속 찍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사진 찍을 때 그 손 의원이 찍을 때 성주 가서 춤이나 춰! 뭐 이랬었거든. 그랬었어. 그렇죠. 그냥 복수하려고 그랬다. 옛날에 진짜 사실 좀 염해서 같이 춥시다라고 내가 하고 싶었어, 진짜. 하여튼 뭐, 총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와가지고 자유한국당 또 확 쓸어버리게. 그 3년 뒤에 강남으로 가나요? 나는 사실은 그때 저는 국회는 안 나올 건데 제가 그 우리 당에서 원한다면 제가 한번 쓸어버리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래. 진짜. 저희 동네 한번 나오시면. 아니, 안 나가. 나가는 거 말고 네, 쓸어버리는 거 해줄게, 내가. 잘하는 거 말고. 서초, 나가는 서초? 거 말고. 서초. 이해훈 씨. 나가는 거 말고. 네, 네. 나가는 거 말고 쓸어버리는 거. 그래서 내 요새 국회의원들한테 옆에서 계속 제가 옆에서 그래요. 열심히 하시면 제가 다음번 총선에서 유세차 같이 타드릴게요.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명절 선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양가 부모님, 여친 아버지, 예비 장모님, 그리고 거래처 사장님까지 소중한 분들께 점수 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받으시는 분이 진짜 좋아하시는 명절 선물, 자연우리 가평잣. 미소가 절로 나는 고소한 맛과 그 속에서 우러나는 진한 향까지 드셔보신 분들께서 적극 추천해주시는 자연우리 가평잣. 입소문과 댓글 그리고 누적 판매로 증명되는 그 가치를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세요.
자연우리 가평잣. 가평에서 대를 잇는 아버지와 아들이 만듭니다. 네이버에 자연우리 가평잣을 검색해보세요. 자연우리 가평잣. 기업이나 단체 선물 상담 가능합니다. 디자인 디벨로퍼 우키홍. 우키홍은 여러분이 모든 열정을 담아 개발한 제품에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키홍은 20년 동안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오면서 제조와 판매 및 홍보 등 여러 영역에서 경험한 다양한 노하우와 이해, 국내외 100여 건의 크고 작은 디자인 컴페티션의 수상으로 검증된 능력으로 당신의 소중한 제품을 함께 완성해 나갑니다.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디자인 디벨로퍼인 우키홍에게 의뢰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메일은 m.ukihong@gmail.com 홈페이지는 www.ukihong.com입니다. 디자인 디벨로퍼 우키홍. 네, 자연우리 가평잣 광고, 또 우키홍 광고 듣고 왔는데요. 자연우리 가평잣. 가평잣 저 좀 주세요. 예, 제가 한번 할게요. 오랜만에 저희한테 광고를 오래 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했었죠. 잣. 잣 야, 이번 광고는 자연우리 가평잣입니다. 정찰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추석 선물입니다. 가성비 최고 좋은 고급스러운 명절 선물 1등급 잣만 선별하고 직접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 세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네이버에 자연우리 가평잣을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고향이 가평입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명동에서 태어났지만 그건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 가평 저는 평생 한 번밖에 안 가봤지만 우리 아버지가 가평 사람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서랑면 방일리. 가평잣 정말 맛있어요. 원래 유명한 너무 유명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 가평에서 그 시골 사람들이 잣을 이렇게 그 송이채로 그렇게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까서 먹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가평잣을 이 정말 가평 우리나라 잣만 갖고 가평잣을 판다면 이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 예. 네. 하여튼 이 가평잣은 보통 우리 다른 잣 중국잣 같은 거 넣는 것보다 그냥 5분의 1만 넣어도 그 향이 다 그냥 살아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예. 그리고 평소에도 한 10개 정도씩 이렇게 드세요. 좋은 지방이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될 겁니다. 예, 차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네이버에서 자연우리 가평잣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우키홍 광고입니다. 디자인 디벨로퍼 우키홍. 우키홍은 업체에서 최선을 다해 개발한 제품이 대중들을 만날 때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제품을 디자인하는 곳입니다. 20년 동안 다양한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왔고요. 제조와 판매 및 홍보 등에 직접 경험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체의 상황과 각각의 프로젝트 규모에 맞는 비용으로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개발한 제품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일단은 전화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고 있거나 디자인 변경을 고민 중인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8901-9893, 8901-9893이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wookiehong.com입니다. 우키홍 홈페이지 아직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홈페이지 직접 가서 가거나 혹은 전화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방송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즘에 그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이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태 의원의 아주 이상한 행보와 행동으로 국회의원이 목 담그려서 뭐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그 만약에 두 분 의원님들 그 내 지역구에 이런 거 들어온다면 김성태처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그 장애인 어머니 주장을 보니까 김성태 의원이 그 학교 부지를 마련해 주긴 했대요. 근데 공원 부지로 했다는 거죠. 공원 부지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좀 우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분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또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거 장애 학교는 혐오 시설이니까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뭐 이런 논리에 항의하는 사람들 쪽으로 손을 들어준 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마포에 이런 거 들어온다 그러는데 마포에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벌써 있습니까? 마포 우진학교라고 있는데 제가 다른데 아무데도 못 가도 여기 졸업식은 반드시 갑니다. 근데 졸업식 가면은 한 시간 내내 울다 와요. 그 얘네들이 그 휠체어 앉은 채로 정말 그 이
정말 우리 여러 아주 굉장히 심각한 그런 중증의 장애인들이 있고. 오는데 엄마들은 그 아이들이 여기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내일 이제 우리 장관 교육부 장관께서 그 우진 학교로 오신데 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아마 정 의원도 잘하실 거예요. 제가 지역구 행사 다른 데는 좀 줄여도 여기는 절대로 안 줄이는데 내일 장관님이 오시는데 마포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진 학교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시러 오신대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다고 올렸더니 여기 지금 댓글들이 계속 달리는데 그 자기는 그 옆에 아파트에 사는데 한 번도 그 학교에 문제가 있다나 있거나 그 학교가 불편하다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한테 이렇게 야비하게 구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그 특수학교 근처의 지역 땅값, 집값 상승률을 비교해 보니까 뭐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고 이거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손혜원 의원이 말씀하신 이제 우진학교 거기가 이제 중암중학교 옆에고요. 주변에 이제 시형아파트 숲을 이룬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없고요. 너무 조용하고요. 그 우진학교 그 학교 간부 엄마들이 제가 현역 때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 워낙 시설이 좋고 선생님들이 잘해주니까 학교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1년 더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럼 이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육부 그 담당 과장을 불러서 같이 상의를 해서 결국은 1년 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했었어요. 졸업하고 네. 나서도. 그걸 지금까지 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초등인가요? 아니요. 여러 중등. 가지 합해져 있어요. 중등도 다 있고요.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1년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진짜 학교를 떠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욕심은 1년 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졸업을 한 상태에서 1년을 더 다니는 것도 사실은 예외적인 경우죠. 근데 제 대학 동창이 그 근처에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 중증장애 엄마거든요. 제 대학교 여자 동창인데, 그 아이 보면 그 엄마들이요. 그런 아이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엄마들이 다른 뭐 모임도 못 나가고 애 계속 보살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학교를 보내면 그치, 그 안심을 해요. 안심을. 그 엄마의 시간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무 기뻐해요. 행복해하고. 네, 그 학교 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강서구의 그 김성태 의원 지역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포를 보면 저는 우진 학교 꼭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절대 네.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동네가 없고. 동네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 정원도 아름답고 담도 없어. 그 학교는. 손수 변호사 그 장면 보셨죠? 그 장애인 네. 그 네, 아이를 가진 학부모가 결국은 무릎 꿇고 네. 좀 하는 거. 그렇죠. 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네. 아, 참. 무릎 꿇고 사정사정 하는 거죠. 네, 눈물 흘리면서. 네, 네, 네. 제발 학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아, 이게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는 걸 아마 주된 원인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조사 결과 보면은 그런 장애인 학교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설령 주변 집값에 영향이 없다고 없다. 합니다. 네. 네, 그런 보고까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또 해당 제가 김성태 의원과 뭐 전혀 관련도 없고 뭐 없습니다만 그런 갈등이 있으면 좀 해결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데 마치 한쪽 편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이는 것 자체가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그 공터가 비어있는 부지가 학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의 공약처럼 한병병원을 아예 설립할 수가 없어요. 아, 조영 교육과도 그런 얘기했어. 그건 안 된다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김성태 의원의 그런 공약은 지난 총선 공약은 서울시에서 위원회 열어서 이제 그 용지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한 통과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참 못됐어. 그 학부모들이 그렇게 사정하는데 거기다 대고 쇼하지 말아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참. 이게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의 일이라고 아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끝도 없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직접 겪어보지 않았는데 또 아이고 그거 다 제가 또 공감합니다. 저도 다 알아요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슬픈 일인데 이번 기회에 좀 좀 인식이 좀 변하기를.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그게 좀 안 네. 되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뭐 인근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서는 또 조직적으로 이제 그 반대 활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 중에 한 분이 또 아이가 또 장애가 있어서 학교가 설립되면 거기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런데도
그 회비 걷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그 장애인 학교, 특수학교 반대 또 활동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 친척이든 지인이든 결국 한 달이 건너면 다 어딘가에는 또 내일일 수도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라. 장애는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장애 예정자거든요. 왜냐하면 늙고 병들고 그러면 그게 장애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6년 동안 중풍으로 못 걸고 누워 계셨어요. 그럼 뭐 장애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내 주변의 부모들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남의 나라, 남의 먼 얘기 이렇게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인간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 저는 데모도 안 해보고 뭐 진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가만히 당에 와서 보면은 진보와 보수를 뭘로 가늘까 이제 보면은 자기 이익이 소중한 사람들이 주로 보수가 많은 것 같고 약자를 많이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진보적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약자들한테 이렇게 이기적으로 대해서는 되죠. 안 됩니다. 그게 장애인이 자기가 잘못해서 장애가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장애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면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베풀어야 되듯이 건강한 자가 약한 자들한테 베풀어야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표가 아무리 중요하고 자기들하고 관련된 뭐 지지자들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그 정말 추궁받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전 잘못이고요. 우리 정 의원님이 저는 그 우진학교 1년 일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내일 이제 장관님 우진학교 오신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스케줄, 국회 스케줄 다 중간에 빼고서는 지금 우진학교 나가서 장관님을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자랑스러운 학교를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 진성준 의원이 열심히 해서 당선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청룡 의원이 덜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작가님이 덜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사과드립니다. 아니 우리는 뭐 개소식 사회부터 최선을 다했어. 나 지원 유세도 갔어. 그렇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당은 아니라고요?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덜 도와주셨더니 진성준 의원을 도와주셨으면. 하여튼 뭐 하여튼 진성준 의원 뭐 청와대 지금 계시니까. 더 잘 됐어요. 예? 다음 총선에 다시 한번 반드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장관님 그 내일 특수학교 신설 지원 나선 그 김상곤 이제 그 특수학교 장애학교 부모님들 청취하려고 우진학교를 갑니다라는 걸 하는 걸 보고 제가 제 지역구의 가장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장관님 우리 지역구 우진학교 와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내일 그 장관님 무슨 계기로 가는 거죠? 그 이런 학교들의 가장 우수 사례를 한번 보고 이제 그 의견들을 청취하려고. 아 그럼 뭐 교육부 장관도 이번 사태. 아 그건 그렇죠? 엄청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이번은 설립 지속 추진한다는 거.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우리 진보 정권에서 정말 잘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옳은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 그리고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우리 끝나기 전에 한번 이야기해주고. 그 이재명 시장하고 김혜경 여사가 그 예능에 나오잖아요. SBS 예능. 예. 네. 같이 함께. 그래서 뭐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욕을 또 왜 먹지? 뭐 어쨌든. 근데 여기 그 출연료를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또 기사가 났는데. 의원님. 네. 만약에 의원님에게 이런 요청이 와. 월급이 없잖아. 정청용 의원님 월급이 없잖아. 아니 사모님이랑 같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 다른 수입이 있으면 다 전해. 저는 안 나갑니다. 왜요? 좀 부끄러워요? 나 부끄럽습니다. 그 와서 어떻게 이렇게 닭살 돋게 나 못해. 그리고. 못해. 전 못해요. 여기 나오면 서울시장에 당선될 수 있다. 아, 뭐 안 돼 못해. 못해 못해. 대통령 나가는데 못해. 못해.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못해. 그걸 어떻게 해. 근데 문자로는 뭐 여보 사랑해. 그 문자로 하고 남들 보는 앞에서 못합니까? 못해. 그 부끄럽습니다. 춤 잘 만다 그 못해. 그 손 의원님 어때요? 날 죽여라. 야, 그러니까 보면 아 우리도 절대 못할 것 같거든. 죽어 듣기도 못할 것 같은데. 야, 이 시장 하네. 나는 그거 순간 한번 봤어요. TV 돌리다 봤는데 순간 있잖아. 몸이 떨리더라.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돌렸어요. 근데 그때 무슨 빨간 옷 같은 걸 입고 나왔어. 근데 난 참 대단하더라. 난 못해. 못해라도. 선배는 어때요?
아우, 저는. 못해! 여기도 못해! 아니, 저는 그런 섭외가 되게 많이 왔어요. 아, 가, 함께 나와라. 예. 자기야, 이런데? 부인이 예, 많이 예쁘니까. 왔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제가 말도 안 꺼내고. 예. 아, 물어보지 않았어? 한번 얘기했더니 아주 경기를 일으키더라고요. 아, 화를 내, 막. 네, 그래서 저 애들하고도 나오라 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랬는데 예. 제가 한 번도 그런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저 미성년 애들이랑 나가는 거 절대 반대. 아, 힘들어요. 예. 예. 그런 건 위험하고. 아유, 뭐, 안 좋은 사례를 많이 봐가지고. 그렇지. 그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페북에도 사진 잘 안 올려요. 왜냐면,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예 네. 사진 자체가 없어요. 손소 변호사는 네. 그 와이프가 정알바 들어요, 요즘에? 안 들어요? 정알바에서 자기에게 절대 하지 마라고 그랬잖아. 제가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안 봐요. 아, 네. 아 쿨하다. 네. 진짜? 서로 그런 거 간섭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라 그랬죠? 네. 예. 손소 변호사가 뒤에 방송 생방송 네. 예정돼 있었어요. 제가 예. 생방송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 마지막 공지사항만 좀 안내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EJ 관계자라고 사칭해서 광고를 따고 돈을 먹튀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어머나. 여러분 아이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J 관계자를 사칭해서 광고 운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광고 그냥 다 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EJ 관계자인데요. EJ하고 잘하는데요. 절대 그런 사람 없으니까 뭐 내가 광고를 중간에 연결시켜줄게 이런 거 다 거짓말이니까 절대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예.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저희는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알을 바꾼다. 11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18회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식을 중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단독 드리블 시간. 네. 이명박. 예. 이분이요. 잘 아시는 분이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12월 19일 일본에서 태어났네요. 네.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네. 그리고 이분의 전과도 화려합니다. 선거법 위반. 그래서 벌금 700만 원 맞고. 선거법을 아웃됐었죠, 그때. 네. 미국으로도 가고. 또 뭐 건설사 사장하면서 이러저러한 또 범죄 혐의도 있고. 예, 예, 예. 있습니다. 범죄 경력도 화려한 분인데요. 오늘 드디어 꼬리가 잡혔습니다. 예.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예. LK이뱅크에서 49억 원. 49억 9,999만 5천 원. 50억을 예. 보냈다. 예. LK에서. 그것도 외환은행 이명박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 그런데 이것이 BBK 수사를 할 때 알고도 덮었다. 경찰들이? 네. 이런 의혹이 일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초과에 몰렸고 이에 앞서서 국정원의 블랙리스트로 이명박 수사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드디어 기성 언론들에서 군부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CBS가 김경업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자료를. 그런데 이게 수사 보고 자료인데 은행 입출금 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막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금자 김경준, 수신자 이명박.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빼도 막도 못하는 것이고. 팩트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김경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50억을 이명박한테 보내줬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산 대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LK이뱅크가 주식을 사서 BBK가 내 걸어 넘어왔다. 그리고 그거를 입증할 거를 계약서, 이명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명박 사인도 있고 다 있어. 근데 검찰이 이거 조작된 거다. 네. 그게 네. 위조다. 그렇게 덮은 거죠. 네. 그렇게 주장하면서 덮었죠.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기자가 이명박 추격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책도 냈고. 네. 근데 이제 주진우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거죠. 도곡동 땅. 네. 예, 그것이 실제로 다스로 흘러갔고. 예. 그리고 다스가 또 BBK로 예. 투자를 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50억을 또 돌려받는데 청와대가 움직이 없고. 그리고 이 BBK 변호사였던 김재수 씨가 LA에서 총영사로 또 회의에도 참여했고 뭐 이런 각종 의혹들이 지금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명박 키워드 분석을 하려고 쭉 프로필을 봤더니 이분이 좀 뭐가 좀 본인의 과거가 부끄러웠던지 아, 참 명예 박사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여기 나서는 것만
명예박사가 9개. 이름이 명박이니까. 아, 그래서 명박인가? 네. 보니까 이 명예박사도요 아주 다양하게 받습니다. 뭐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이야. 아디스 아바바 대학교 환경학 명예박사. 파리 제7대학교 예술 문학 철학 고전학 명예박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행정학 공공서비스 분야 명예박사. 우즈베키스탄 세계경제외교대학교 경제학 명예박사.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명예박사. 목포대학교 경제학 명예박사. 몽골대학교 경제학 명예박사. 국립유라시아대학교 명예박사. 성황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그만해요. 아니 왜 이렇게 명예박사를 많이 받았냐고. 아디스아바바는 에티오피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그 어두운 과거 예.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뭐라 하죠? 그거 보고 포장? 포장? 마사지? 이런 거 하려고 이렇게 명예박사학위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꼬리를 잡혀도 단단히 잡혔죠. 아니 LK이뱅크에서 50억을 이명박 개인 통장으로 넣었어. 예예. 예. 지금까지 자기는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서 재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 그러니까 그 49억 9,999만 5천 진하게 농축되었으며 쓰지 않으면서 엄청난 풍미를 자랑한다고 하네요. 웰즈빈의 원두를 구매하신 분께는 3인분 분량의 핸드드립 원액을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검색해 주시고 광고 하나 더 소개할 건데 이거는 음원이 없는 광고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소개하는 자생 나이스핏. 예.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던 기억나시죠? 예.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과 식이조절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정직한 파트너 나이스핏. 나이스핏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되면서 꿀 연휴를 앞두고 꿀 연휴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나이스핏 2개 구매 시에 9,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자생몰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가입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고 하네요. 물론 배송은 무료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몸매 관리 비결 나이스핏과 더불어 몸 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이스한 핏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나이스핏 다이어트를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손혜원님 어디 갔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오늘 대치동에 행사가 하나 있어서, 행사 있어서. 갔다가 네, 자, 네, 2부에 그래도 빨리 오셨네요. 2부 시작할 때 네. 오셨으니까 그 같이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총수한테 연결하는 겁니까? 네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종수님, 저 이동영 작가인데요. 네. 예, 그 저수지 게임 지금 만들었는데, 반응이 괜찮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반응은 뜨겁고 폭발적이죠. 아 5만 돌파했다 들었는데, 네. 어제 돌파했어요. 5만이면은, 어떻게 만족하세요, 지금? 아니지. 뭐, 만족할 정도는 아닌데, 네. 우리나라 다큐 역사상, 관객수가 10만이 넘은 영화가 10편이 안 돼요. 네네네. 네, 그래서 다큐영화로는 뭐 아주 만족스러운 스코어지만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정의 마음을 담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사건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그때 가서 만족할 수 있지 숫자로는 만족 못합니다. 예. 각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십만 관객들이 좀 필요하군요. 저희는 최소한 50만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고 그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뜨겁고 폭발적이라니까 본인만 뜨겁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주진우 책에도 뭐 일부 거론됐던 내용인데 영상으로 보면 훨씬 쉽고 주진우 것도 글을 못 쓰기 때문에 네. 영화를 보면 그 사건이 왜 문제였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이 사건은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 드셨던 수많은 건들 중에 가장 작은 축에 들어가는 사건이거든요. 210억 정도 농협 네. 네 농협 임기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래서 이제 숙련되면서 점점 이제 국가기관들을 동원해서 노련하게 그리고 절차적으로는 큰 하자 없이 했던 다른 건들보다는 훨씬 투박하고 민간인들이 동원돼서 구멍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면, 다른 건들과 결국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요. 우려 왕릉을 찾을 거다 이거지. 네,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따라가다 보면 다른 건들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고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건의 그 규모는 작은데 수사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 사건을 따라가면 나머지 큰 건들도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돈이 모여있는 저수지가 네.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로 저수게임이라고 네. 제목이 정해집니다. 근데 뭐 주진우 기자가 책도 썼고 뭐 김총수가 영화도 만들었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다른 언론에서 잘 안 받아 쓰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가 아니라 원래 잘 안 받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선 그 언론들이 이 사건에 관심이 없었고 기자들이 네.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는. 네.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이제 주진우가 재수 없는 거죠. 네가 이렇게 잘났어?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건이 오래됐고 그리고 관심이 없어서 자료도 없고 하다 보니 막따라 쓰기도 어려워요. 네. 네. 기본적인 취재가 안 돼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그런 점도 있게 하고 따분하고 의미만 강조한다 이런 뭐 이미지가 있는데 이 영화는. 연출을 하는 게 아니고 주진우가 원래 오랫동안 해오던 짓을 그냥 감독이 따라 붙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전혀 연출 없이 영화를 찍은 거군요. 1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아 기자가 권력자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게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도달하는 거구나.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어떤 스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스릴러처럼. 네. 그래서 영화적으로도 아주 재밌습니다. 총수님, 그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안 돼요. 하나 합시다. 네. 그 주진우 기자가 우리 정치알바 와서 네. 그 MB 또 박근혜 정권 동안 뭐 취재하면서 네. 뭐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했다고 하는데 김총수는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런 거 없지. 무섭게 생겼잖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데 네. 주진 거기 가서 했어요. 네네. 그런 적 있죠. 오.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몇 차례 있습니다. 어머나. 네. 이거 뭐 예를 들어 뭐랄까요? 과민 반응이거나 아니면 뭐 피해 망상이 아니고. 예. 네. 실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주세요. 하나만 예를 들어요? 네. 덤프 트럭이라고 할게요. 네. 주진우 기자도 같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같은 수법 쓰는 거겠지만 같은 사람인가? 이게 뭐 농담같이 들리고 뭐 과장처럼 들리겠지만 실제 있어요. 그런 적이 저희는. 네. 근데 김총수는 그 사람들이 직접 얼굴 보면 그 사람들이 더 공포감이 질리지 않을까? 제가 그. 그 사람 얼굴 본 적도 있어요. 가까이서. 예, 예, 예. 근데 뭐랄까요? 무서워요 얼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무서워. 그 사람들이 제 얼굴을 무서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 그러면 저 MB를 쫓는 것은 이 영화가 마지막으로 보면 되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까? 아니죠. 네. 될 때까지 해야지. 잡을 때까지. 이 영화는 가장 작은 사건을 추정한 거예요. 예. 뭐 우리 각하가 임기 중에 뭐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수십조 단위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소위 사자방을 다 합치면 백조 단위라고 하기도 하고. 예. 엄청나게 큰 규모라 사실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근데 그 대부분이 또 해외에서 벌어져가지고, 이게 현실 감각이 잘 없어요. 그런 사건들은. 네네. 근데 요 210억짜리는 아주 작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아주 작고, 초기에 벌어졌고 그래서 민간인들이 많이 연루됐고 구멍이 많이 있어요. 이거 따라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봐줘야 하는 이유가 액수가 작다 보니까 관심사가 못 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여기 포커스를 둔 것은 작고 어설퍼서 구멍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네. 많이 봐주시면 이 사건을 통해 더 큰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김총수가 바쁠 것 같아서 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짧게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귀찮다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장사하고 연결된 거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총수님 전화 고맙습니다.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더 해도 돼요. 형님, 한 가지 물어볼게. 김청수요. 그러는데, 예. 맨날 인터뷰만 하다가 인터뷰를 당하니까 어때? 좀 어색해. 인터뷰가 잘 안 되네요. 네. 약간 수줍어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원래 수줍어요. 아, 그런가요? 수줍어하는 걸 느낀다고요? 약간 좀 그래. 아. 원래. 아, 제가 원래 수줍어요, 사람이. 네. 사람이 수줍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이제 그만해요. 들어가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 각자 꺼지기로 합시다. 예, 예,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김소장 통화했고, 뭐 생각보다 영화가 잘 된다고 하니. 다행스럽네요. 두 분은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어요? 봤어요. 보셨어요? 시사회 갔었는데요. 이제 210억이 이 이명박 비리 혐의로 보면 굉장히 작은 액수라고 김청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관심을 가지면 금방 뭔가를 잡아낼 수 있는 그리고 거의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쉬운 건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분석. 핵 보유국.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한 차례 더 핵실험이 있을.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주지는 거 재수 없는 거죠. 그 김청수의 재수 없으면 거기 포함 안 되나요? 그것도 크게 포함됩니다. 아니, 근데 제작자로서. 예. 주진우가 주연 배우잖아요. 그렇죠. 연기력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네, 주연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연기력은 어때요? 연기용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 사람들, 이제, 잡범 있잖아요? 네. 제역 배우의 잡범 수준에는 도달했다. 네. 평가합니다. 네. 그 사형관은 어떻게 많이 확보됐습니까? 한 200여 개 관인데요. 예. 관의 수는 다큐로는 적지 않은데. 예. 문제는 이제, 한 3분의 1 이상이 아침 9시. 아. 밤 12시. 낮 1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낮죠. 네. 그럼 영화는 그 언제까지 걸릴 예정이에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어쨌든 극장도 장사하는 곳이니까, 예. 계속 관객이 들어야 극장 수가 유지되는데. 그럼 대충 이번 주말에 많이 가서 보셔야겠네? 그렇죠. 이번 주말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예, 예, 예. 이번 주말까지 10만 정도가 지금 추세는 돌파될 것 같은데, 예. 10만 정도 돌파되면 상업적으로도 극장에서 무시할 수 없으니까 네네. 오래오래 살아남겠죠. 김청수 저도 내일 예. 오늘 하려고 했더니 오늘 안 되더라고. 내일 그래서 대각선으로 저도 예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인데 네.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직접 네. 극장에 가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제주도 9시 아침 9시는 조주 어떻게 갑니까? 그렇지. 네, 그런 분들은 거지. 그냥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만 보내세요. 네. 저희는 수고스럽게 직접 아침에 가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 그렇지. 예, 그렇지. 네. 카드만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다 인터넷과. 근데 저기 그 정 의원님 그 대각선이라는 거는 뭐 한쪽 선만인가 그 이게 양쪽 선 다인가? 극장 있잖아.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대각선은 하나만 하면 균형이 안 맞으니까 X자로 이렇게 대각선. 워낙 바쁘시니까 직접 가긴 다. 그러면 제가 대각선 한 줄을 하고 소령원님이 또 한 줄 하면 그렇지. 대각선으로 예약해 주세요. X로. 그렇지 X. 아니 내가 X 맞춰서 또 대각선 할게 그러면. 네. 그 김청수는 이번에 또 새롭게 MB 시절에 그 블랙리스트 명단이 나왔어요. 네. 거기 김원준 총수 이름이 없던데 좀 아쉽겠습니다. 전혀 아쉽지 않고요. 예. 이미 소송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다른 블랙리스트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예. 명단에 올리기보다는 직접 소송을 하는 걸 택하지 않았을까. 예. 자 그러면은 이 영화를 사람들이 많이 봐서 목표는 결국 뭡니까? MB를 다시 법정 앞에 세우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큰 차에 타고 예. 예. 큰 차에 타시고 예. 이제 무료 급식을 받으시는. 예. 업체 차원에서. 예, 그런 노력, 목표, 바람, 이뤄주시길 바라고. 우리 저 정치 알바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정치 알바가 뭡니까?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그따위 프로그램, 뭡니까? 아, 글쎄 말이야. 재수없다, 진짜. 하여튼 뭐 웃긴다. 정치 알바가 잘 되는 건 제가 알바 아니고요. 영화는 잘 됐습니다. 예예예. 예, 예. 하여튼 뭐 오늘 전화 통화 그 정 의원이랑 전혀 약속이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통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지금 약속이 안 돼. 안 돼. 이거 불쑥 전화하신 거예요.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불쑥 전화했는데도, 네. 예, 잘 받으셔서 고마워요. 네. 그럼 안 받으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언제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시고. 네. 자. 아, 이렇게 짧게 할 거였어요? 예. 영화 홍보할 거 많은데. 아, 아니. 네. 그, 못다한 얘기 해봐요, 그럼. 예. 아니, 그럴게요, 이제. 제가 오늘부터 SNS로 네. 적극적으로 이 저수지 게임 한번 홍보해볼게요. X자는 계속 한번 해보고. 알았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의원님들은 X자 해주시고요. 네. 네. 대각선으로 X 해주시고. 저는 이제 일반 관객들한테 그렇게 바라지 않아요. 가로 한 줄 정도. 가로 한 줄? 오케이. 한 줄. 이 작가님 가로 한 줄?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손석 변호사님? 저는 그 프로 관람. 특히 이제 이렇게 밤 12시라든가. 예. 아침 조조 9시 이런 시간 없을 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런닝 타임은 얼마나 돼요? 90분입니다. 어우, 뭐, 깔끔하네. 많이 줄었네. 아, 돈 별로 아깝지 않더라고. 예, 예, 괜찮아요. 편지 많이 주셨어요? 재밌어요, 실제로. 재밌어요. 다큐가 워낙 보통 이제 다큐된 인식이 그 진지. 이명박이 갖고 있던 BBK 주식 61만 주인데 이걸 김종인이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100% 주식이니까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죠. 네. 아니, 자기 주식 팔아가지고 주식 대금을 자기 계좌로 받았던 거 아닙니까? 아, 빼박이네 빼박.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시간도 오래됐고 또 이명박의 위세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경준 씨는 또 징역을 살고 미국으로 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그 저수지 있는 돈을 찾고 다니는 주진우 기자가 지금도 계속 추격을 하고 있고 그 저수지 게임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예. 다큐멘터리 영화. 예. 5만을 돌파했답니다. 벌써? 네. 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큐멘터리가 5만이 넘으면 실제 일반 영화의 300만 정도 같은 효과가 오.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김어준 총수한테 물어봤더니 10만 명 정도는 다음 주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제 영화가 관객들이 많이 들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가 되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래서 검찰 재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이것만 지금 까졌는 것도 50억 까졌는 것도 검찰이 알고 덮었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내에서 뭐 특임 검사를 임명하든 뭘 하든 이거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수지 게임 또 주진우 기자의 이명박 추격기 이 대중들의 반응이 어떤지 저수지 게임 주연 배우가 주진우고요. 네. 제작자가 김어준 총수고 네. 감독이 최진성 네. 감독인데 김어준 총수 한번 연결해보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연결합시다. 네. 어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 왜? 무슨 일 있어? 나 예전부터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었잖아. 땅부터 덜컥 샀는데 딱히 아는 건축사도 없고 인터넷 뒤져봐도 누가 믿을 만한 건축사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 그럼 대한건축거래소에 의뢰해봐. 너 집 들일 때 우리 집 봤지? 그거 대한건축거래소에 의뢰한 거야. 대한건축거래소?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의뢰만 하면 나에게 딱 맞는 건축사를 매칭시켜주는 거지. 건축사와 직접 미팅을 해보니까 신뢰가 확 가더라고. 정말? 지금 당장 의뢰해야겠다. 이름이 뭐라고? 대한건축거래소. 살고 싶은 집을 살고 있는 집으로 쉽고 빠른 건축 중개 서비스 대한건축거래소를 검색창에 검색해보세요. 와 사장님, 이 커피숍은 커피 맛이 달라요. 가게 분위기도 끝내주는데요. 그래? 그럴만도 하지. 우리 가게는 맛있는 커피의 비밀이 담겨있는 웨일즈빈의 원두를 받고 있거든. 웨일즈빈? 웨일즈빈! 가장 맛있는 최상의 원두 납품! 성공적인 커피숍 창업과 경영을 컨설팅합니다. 웨일즈빈! 실질적인 커피숍 영업 비밀을 공개해드립니다. 웨일즈빈 대표의 저서 커피 디자인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학술 도서 맛있는 커피의 비밀 오랜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담아낸 맛있는 원두 웨일즈빈의 원두는 카페 납품과 함께 개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숙성 원두 풍부한 향미와 엄청난 감칠맛을 자랑합니다. 전화 문의는 032-719-7884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검색창에 웨일즈빈을 검색해 주세요. 네, 광고 듣고 왔는데요. 대한건축거래소 줄여서 대건소라고 합니다. 건축이 필요하신 건축주에게 최적의 건축사를 연결해 드리는 건축중개 서비스로
온라인에서 건축을 의뢰하면 그 프로젝트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건축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라고 하지요. 이번에 미국 실리콘밸리로 기업 설명회를 가게 되었는데 해외에서는 어려운 이름이라 새로운 영문 이름을 고민 중이시라고 하네요. 그렇지. 대건소. 어렵지. 오, 외국에서까지 나가는군요. 그래요. 홈페이지 www.daegunso.com 네, 검색창에 후보 이름 나오시면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좋겠네요. 컨설팅만 해드릴게요. 예. 만들어드리지 못하겠지만. 대한건축거래소 검색해보기 바랍니다. 아, 좋아요. 두 번째 광고는 웨일즈 빈입니다. 커피 원두와 새로운 핸드드립 원액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죠. 갓 볶은 커피가 맛있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로스팅 후 7일 전후에 숙성 과정을 거쳐서 향미 성분을 극대화시킨 웨일즈 빈만의 차별화된 공법으로 다른 차원의 풍부한 향미를 보장한다고 하니까 웨일즈 빈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웰즈 빈을 검색하거나 EJ몰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EJ몰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핸드드립 원액은 희석 비율 1:10 정도로